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노조법 개정안 대한민국 혼란 빠뜨릴 법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고위서 정치 파업 늘려 국가 우상향 가로막아. 실제 실행 시 대한민국 법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추경호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예정. 참. 나라만 망해 먹을 거리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전 국민 25만 원뭐 저기 주라는 그 개정을 자기 독단으로 처리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지금 미래에 자기가 이제 그 빚쟁이가 되니까 그거 거부권 지금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5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또 경제가 엉망이 되죠. 기업을 할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버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만약 법이 실제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오늘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과 함께 불법 파업 보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저 모양을 하고 있네요. 아, 참 걱정스럽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는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가 혼신하여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런 참 기업, 노동자,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상을 높인 결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외국 노동자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기업 활동에 방해 내지는 도산위기까지 기업을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저기 저뭐 해외에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저기 러시아 저쪽 뭐 우크라이나 아니 저기 저뭐그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3D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3D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는 노동자들이 이미 주 5일제 근무제에서 지금 4일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배부른 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그 환경이 너무 나빠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업은 가서 미국에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관세가 높아가지고. 전부 적자가 되니까 팔 수가 없죠. 기업은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그 임금이 싼 중국이라든지, 저가 제품이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도산 위기예요. 이번에도 무슨 석유, 뭐, 그런, 그것이, 저기, FTA에 뭐, 그냥 우리나라 관세 없이 들어온 제품이 우리나라 지금 국내 산업을 지금, 저기, 도산시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뭘뭐 저기 소송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그 석유 산업 그 기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값싼 외국 저기 노동력 임금이 싼 외국 노동력과 값싼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을 활동을 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더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고 기업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 기업은 도산되고 그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임금이 싼 국가에서는 또 이들은 뭐 임금이 쌀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 노동하는 이런 국가, 뭐, 주 4일제, 주 5일제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일요일도 근무하는 이런 나라들 제품이 어떻게 우리 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래, 지금 주 4일제 근무 운운하는데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돌려도 이렇게 저가로 들어오는 중국산이라든지 저런 제품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관세 장벽에도 부딪히고 이러는데, 이제 노동자들까지도 이런 법으로 가지고 기업의 목을 조이면은 우리나라는 수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래서 저가 제품을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수출 상황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은 한국은 기업할 수 없는 풀토로 만들어 해외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이제 할수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미국으로 나가버리고. 국내 노동법이 이렇게 강화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요. 임금 싼데 이렇게 저항하지 않은 그런 나라로 가서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할 수 없는 한국은 기업할 수 없는 풍토로 만들어 버리면은 노동 개정안이 우리 기업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남은 나라의 공장을 짓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있어요. 지금 상태도. 저렇게 노동법 운운하고 기업을 못 살게 하고 주변에서는 값싼 제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수출하고.